나 왜 조명탄이 없지? 이 정도 가지고 기생충 감염되진 않겠지. 뭐지? 야. 야. 자, 가봅시다.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 해보는 덜렁다크. 기생충 감염 위험은 아직 벗어나지 못했네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이거 곰고기지? 하, 또 막 먹다가 살에 들리면 정말 위험하니까 그냥 버려야겠다, 이거. 난 이제 곰고기가 싫어. 일단 저번에 낚시 미션이랑 곰잡기 미션 하다가 좀 시간을 많이 날렸었는데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곰가죽을 좀 가지고 와야겠어요. 야, 나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 나 기름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생선을 구워서 그런 겁니다. 곰가죽 주스러 가자. 아, 너무 먼데? 시간 아깝다. 아, 뭐 우리가 이제 지금 파밍에 있어서 막 시간에 쫓기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긴 한데 안 갈란다? 가지 말고 고래 잡는 곳 있잖아, 포경. 거기 본거지로 돌아가서 화살을 대량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아, 먹을 건 있냐, 근데? 뭐야, 이 74kcal는 어디다가 비비라고. 먹을 게 좀 필요하긴 하다. 내가 곰고기를 기생충이 너무 싫어가지고 버리기는 했는데 먹을 게 좀 필요하네요. 어? 아, 화살 없는데. 들어와. 어, 리볼버 데미지가 좀 많이 세졌네요? 두 방만에 죽었네? 와, 나 리볼버 레벨 4야, 이제.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어.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거부터 빨리 먹고. 덜렁다크 며칠 했냐고요? 글쎄요, 48일째네요? 분량이 좀 많이 나오겠다, 야. 나중에 이거 1000일 찍으면 되게 재밌겠다, 그죠? 돈스타브도 아니고, 덜렁다크 1000일이면은 진짜, 사람들 완전 재밌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팬층도 엄청 두껍지 않을까? 아, 이거 웬만하면 먹기 싫은데, 많이 배고프니까 그냥 먹겠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기생충 감염되진 않겠지. 두 개 먹고 9%가 됐어? 무서운데. 이게 왜 기생충 감염이 되냐면, 요리를 해도 왜 기생충 감염이 되냐면 제대로 요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요리를 할 줄 몰라요. 멍청이에요. 요리 레벨 5 이상이 되면은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생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아요. 바보예요, 얘는. 요리를 계속 하면서 아, 이렇게 구우면은 더 잘 구워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기생충 감염과는 영영 빠이빠이 하겠죠. 맞아, 구워먹는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겉은 다 태우고 안은 덜 익는 거, 딱 그거지 뭐. 내가 스테이크 구워먹을 때 딱 그렇게 구워먹거든. 쫀마탱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우를 좋아해요. 한우는 겉에 바삭하게 태우고 안에는 덜 익어도 먹을 수 있거든. 근데 비싸서 못 먹지, 제기랑. 할렐루야! 자, 자작나무 묘목과 화살 촉촉!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촉촉! 자, 오늘 잠들기 전까지 미친듯이 작업만 할겁니다. 배고프니까 일단 늑대고기를 먹고요. 설마 또 감염되진 않겠지. 자, 어디보자. 화살 대를 먼저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밤이네요? 이제 자자. 12시간. 아침이네요? 날씨가 안 좋군요. 감염 위험 9%. 작업을 좀 해봅시다. 보자 보자, 조잡한 화살. 좋은 도구를 이용해서. 레이터. 헐, 까마귀 깃털이 모자라서 화살을 더 못 만들어. 아, 나름 열심히 주습는다고 주웠는데 이럴 수가. 뭐 그래도 다섯 발이면 충분합니다. 더 들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화살은 더 이상 만들지 말고요. 자, 이제 저희는 노가다를 할 거예요. 자, 영지버섯 차를 끓여야 돼요. 영지버섯 차.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작업하다가 또 하루를 날려야겠네. 문제는 먹을 게 없다는 거다. 큰일이군. A few moments later. 자, 다 됐고. 자, 앞으로는 이제 활로 다닐 거예요. 웬만하면 늑대는 헤드샷으로 다 한 방이니까 이제 걱정이 없어, 난 돌아다니는. 이 게임 아이템 리젠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생존하는 게 고인물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거고. 가자. 옛날 새로운 길을 떠나는 거는 정말 항생제다. 무서운 거 같아.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그냥 삶을 포기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 게임에서는 세계관이 인류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인류가 정말 나 혼자 남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할 것 같아요. 늑대를 한 마리 잡아다가 교육하지 않을까? 내 친구로 만들게? 늑대도 교육이 될 거 아니야. 늑대는 무리동물이라 힘들걸요? 뭔가? 아 근데 막 인터넷에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늑대인데 엄청 순둥순둥하고 이쁜 애들도 있지 않아? 늑대는 다 크면은 교육이 안 되는 놈들이라고? 늑대 키워봤어요 근데? 아이고! 오반데 어떡하지? 아 쟤한테 귀한 화살을 날릴 순 없어. 꽂히면 안 죽을 거 아니야. 어그로 푸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야 근데 나 조명탄 어디다 버리고 왔냐? 나 왜 조명탄이 없지? 이 정도 가지고 기생충 감염되진 않겠지. 뭐지? 아니 갑자기 기생충에 감염됐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야 확률... 아 씨부... 아... 맞아. 아 진짜 오반데. 아 갑자기 하기가 확 싫어진다. 뭐야 곰 어디 갔어? 어? 아 저기 있구나. 아, 뭐 저렇게 지나가주면 땡큐지. 곰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짜증나네. 영지버섯 그래도 열심히 평소에 파밍해놓기 잘했다 그나마.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번에도 이러다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나? 아니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 다리가 완전 제대로 삐었죠. 옷도 다 찢어지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다. 기생충 괜찮냐고요? 아, 안 괜찮아요. 기생충은 진짜 엄청 피곤해요. 아야 진짜 다시는 육식고기 먹나봐라. 안 걸리겠지 안 걸리겠지 해놓고 바로 걸리는 건 또 뭐야? 오늘의 덜렁다크 마지막 하냐고? 에 그건 아니지. 내가 고작 기생충 따위로 죽을 것 같아? 나 오늘 여기서 자자. 아니 나 진짜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나가서 사슴을 좀 잡아볼까? 예, 곰고기 잡으러 갑시다. 육식고기 안 먹어. 사슴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 어차피 이미 기생충 감염돼 있으니까 막 먹어도 되지 않을까? 육식고기? 한 번도 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육식고기를 안 먹으니까는 이렇게 부족하네. 근데 이번에 먹을 걸 못 구하면 나 든든함 풀려. 아, 뭐 크게 상관은 없겠다. 든든함 풀린 뭐 어때? 좀 무겁게 다니면 되지. 야 이거 무스 가죽 왜 안 말라? 뭐지? 야 무스 가죽 안 말라요 버그야! 이미 마른 건가? 그럼 건조된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아 마른 거구나. 신선한 무스 가죽이 마른 거였어. 마른 거였네? 아, 잘 마른 거였네. 아, 왜 건조된이라고 안 뜨고 신선하네. 깜짝 놀랐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일단 자자, 자고 생각하자. 아우, 피곤해 죽겠다. 나 무게는 또 왜 이렇게 그지같이 늘어났어요? 나 곰 가죽은 왜 들고 있어? 곰 가죽은 왜 들고 있... 아! 곰 가죽! 곰 가죽 2! 오, 예스, 베이베! 곰 가죽 두 개예요. 나 무스 가죽 아 니가 겁나 무겁구나. 5kg짜리구나. 일단 무스 가죽은 잠깐 내려놓고요.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냐면 곰 가죽 침낭 1,005개와 건조시킨 내장 6개 만드는데 17.5시간이 걸려요. 이 개. 아 맞다 항생제 먹어야지. 아 여러분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나 그거 까먹으면 잣대요. 이거 매일 하루에 하나씩. 자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돼요. 총 10일. 이건 3일치 약이고. 지금 정신이 없다. 아, 진짜 너무 똥 쌌어. 기생충 걸린 게 지금 너무 커. 짜증나! 아, 짜증나! 먹을 것도 없고. 아, 책을 못 읽는다고. 천을 구해야 되는데. 버려져 있는 베개 이런 거 없나? 나가서. 가정집을 좀 돌아다녀 봅시다. 아, 근데 옷 찢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베개 같은 거 널브러져 있으면 그거 찢는 게 시간도 엄청 절약되고 천도 훨씬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오래된 침낭 27분밖에 안 걸리는데 6개나 얻을 수 있잖아. 그런데 옷을 찢는다고 한번 볼까요? 자 가벼운 등산 재킷 이거 한번 찢어볼게요. 40분에 천 2개야. 아까 27분에 천 6개였는데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겠지. 침낭도 원래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 베개는 한 6분? 6분에 1,003개인가? 이렇게 얻을걸요? 아 근데 나 진짜 겁나 배고파. 어떡하냐. 사냥을 하러 가봅시다. 아까 사슴이 있던 곳 있잖아. 등대 주변에 걔를 잡으면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내가 리젠이 안 된다 그랬는데 생명체는 리젠이 돼요. 늑대나 사슴 같은 것들은. 플레님은 랜턴을 안 들어도 잘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근데 감으로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라고 랜턴 드는 거고. 일단 사냥을 할 거니까 칼부터 일단 들고 사슴이 있나 잘 찾아봐. 아 이거 안 되겠다. 너무 급할 때 쓰려고 해놓은 건데 에너지바 일단 하나 먹을게요. 안 되겠어. 이걸로라도 어떻게 버텨봐야지. 이제 진짜 위험해졌다. 진짜 아무런 방안이 없어. 아니 어떻게 동물이 하나도 없냐? 야 늑대여도 좋으니까 좀 나와봐. 나 이미 기생충 걸려서 되게 당당해. 모조리 다 씹어먹어줄 수 있어. 아 보통 여기에 사슴이 많던데. 못해 올라오게. 아니 미친놈이네 이거. 야! 와 너 무빙 개 지린다. 아 이따구로 돌아온다고? 에이씨 속상하게. 다른 연습을 좀 더 해야겠구만. 아니 근데 저렇게 오면은 총으로도 못 쏴. 젠장. 날 농락하다니. 어야 토끼다. 오케이! 수확하기 1.3kg. 바로 구워먹자. 우리 겁나 야만인 같아. 우가우가 밥이다 밥.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냄비를 이용해서 토끼고기를 요리합니다. 참고로 토끼고기는 페널티가 전혀 없지만 키로당 칼로리가 제일 낮아요. 진짜 엄청 비효율적인 음식이죠. 140. 아이고 518. 안에 기별도 안 가네. 방금 먹었는데 또 꼬르륵 소리나.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네. 이제 곰가죽 작업하러 가자. 자 작업을 해봅시다. 17.5시간? 너무 빡세게 작업을 하면은 힘들어질 수가 있음께 4시간 정도만. 아휴 금방 피로해지네. 이제 2시간 작업하고 이제 자면 되겠다. 잠자고 물 끓이고 또 밥을 찾으러 가야겠군요. 기생충 약 먹어야죠. 아 맞네. 자 3일차 남면분들 어서와요. 이거 하고 있는 동안 그러면은 아 나 어떡해 밥 아 몰라. 난 나갔다 올 거야. 배고파! 무기 들어. 오늘부터 사냥에 나선다. 곰이든 뭐든 다 덤벼라. 내가 다 씹어먹어줄 테니. 곰 없냐? 곰? 어? 아! 빗 나갔어.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맞아. 어? 어어? 이게 안 맞는다고? 아 이번엔 진짜 맞추겠다 이거. 아, 너무 아래로 쐈다. 제발. 제발 맞아다오. 오케이. 나 죽어요. 나 굶어 죽어요. 죽는다. 나 죽는다. 4부. 불 붙여, 불 붙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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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가리스. 요즘도 근데 불가리스 파냐? 못 본 것 같은데. 얼마나 걸려? 27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일단 급한대로 허브티 한 잔 마셔. 100칼로리 찹니다. 이걸로 버텨. 토끼고기도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네요. 양고기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 캥거루 고기랑 캥거루 꼬리찜 먹어봤어. 먹어. 404. 아휴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야 빨리 새로운 맵으로 넘어가야 돼.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유가 있어요. 공식란 만들어야 돼요 제기랄. 야 그냥 든든한 버프를 포기하자. 안 되겠다. 야 본거지 그냥 이거 옮길까? 거기 가서 작업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갈 수 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지금 가자. 대낮인데 거기로 갑시다. 정비소? 그 무스고기 엄청 많이 구워놓은 곳 있잖아. 거기를 지금 최대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부스트를 쓰자. 커피 한 잔 드리킴. 어 주유소 맞아. 가자.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씹어먹어주고 빨리 주유소로 돌아가자.
아이고 추워라. 옷 입었죠? 날씨가 그만큼 추운가 봐. 이거 완전 그냥 최상위급 아이템들만 다 입어도 온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장비를 둘러도 온도가 떨어집니다. 더롱다크는 춥당. 조금만 몸 좀 녹이고 갈까? 한 2시간 반 있다 가자. 배고파! 배고파! 아 이거 든든함 풀리겠다. 아 절대 시간내로 못 가요 이거. 커피 한 잔 더 마셔. 조금이라도 올려. 레이테어. 먹을 거! 아! 먹을 거! 곱창도 챙겨가자고? 아니야 곱창은 따로 못 먹어. 야 나 냄비 어디다 버려두고 왔어? 나 물 끓여놓고 그냥 나왔어? 배고파!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신이 쉬워. 옛날 옛적에 다 타서 없어졌겠다 야. 일단 먹어. 야 사슴고기 존맛 탱. 물을 끓이긴 해야되겠네. 0.5리터라도 일단 끓이고. 나 본거지로 돌아가면 모든게 다 해결될거야. 물 덜 끓인 것 같다고? 아! 그니까 아이 또 피곤해. 되는 일이 없어 진짜. A few inches later. 아 이제 못 뛰겠다. 피곤함이 극에 달해서 이제 생명력이 닳겠군요. 그래도 뭐 너무 멀지는 않으니까 괜찮아. 호만도를 맥스로 채우자고? 10분 내로? 너무 쉬운데? 이건 그냥 나 주려고 하는 미션인데 이거는. 설마 10분 내로 도착을 못하겠어? 10분 뒤. 아 제발! 주유소 나직이야! 금방 간다. 시간 충분하다. 겨우 2분밖에 안 지났잖아. 8분 내로 고기를 못 먹겠어? 그게 딱 도착했는데 고기가 다 썩어있으면 진짜 레전드다. 아 근데 고기를 좀 둔지 오래돼서 썩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설마 썩었겠어? 다 왔다! 고기들아 내가 왔어! 아직 멀쩡하네. 먹어. 먹어 먹어. 오케이. 달성. 아 근데 이제 냄비가 없네. 마시고 빨리 자자. 냄비야 뭐. 주변에 왔다 갔다 찾아보면은 금방. 목말라! 미션 성공. 아 감사합니다. 약 먹었냐고요? 성공. 약 먹어야지 이제. 후야. 아 여기에 템 다 버리고 왔었구나 내가. 오케이. 조명탄을 여기다가 버려두고 왔었구나 내가. 다시 풀 장비 갖추고 오늘 작업을 좀 해야되겠네요. 고기가 엄청 많고 물도 많으니까 나 이제 작업할거야. 아무도 말리지마. 어디야 작업대. 있다. 공가족 식량. 몇 시간 작업해야되냐. 5시간 쭉. 마시고. 얘가 에너지 봐. 이거 상태 왜 이래? 먹어. 아까우니까 다시 마저 작업합시다. 6시간 반 남았네요. 할 수 있겠지? 폭풍 작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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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들었다. 와, 곰가족 침낭 얻었어요. 이제 이 일반 침낭은 1시간 30분 동안 찢어서 1,010개를 챙겨 가겠습니다. 아, 냄비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 자기엔 피로도가 너무 높은데. 몰라 그냥 자. 잘 수 있을 만큼 자자. 한 시간 내로 기생충 치료하기? 될런가? 6일? 6일... 자, 나 오늘 약 먹었냐? 나 안 먹었지. 어 5일로 줄어들었고. 5일 내로만 기생충을 치료하면 된다 이거지? 나쁘지 않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침낭은 다 만들었고. 냄비를 찾으러 잠깐 가정집에 갔다 올게요. 어? 15만? 왜, 미션이 왜 이래, 이거. 야, 그러면 기생충을 다 낳은 다음에 냄비를 찾으러 가자. 아, 그럼 아, 잣대는구나, 내가. 폐쇄공포증 걸린다, 이거. 냄비, 냄비. 다른 집들 뒤지다 보면 냄비 있을 텐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런 데 찾아보자. 냄비. 레이테어. 여긴 없네. 아까랑 집 구조가 똑같아. 어? 오 예스 베이저. 뭐 가면 해니? 우야. 2시간.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나는 아! 무스! 무스 가죽 놓고 왔지. 맞다. 맞다. 무스 가죽 5kg짜리여서 너무 무거워 가지고 두고 왔지, 참. 다시 가지러 가야 돼? 오바야, 절대 안 가. 아, 어떡하니?
근데 이렇게 계속 딴짓을 하면 아 시간이 미션 이게 시간내로 못할 것 같은데. 자 이제 회복에 전념하겠습니다. 밖에서 한참 동안 있다가 나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게 영지버섯 차를 한 잔 뚜아. 자, 4알 4일 남았습니다. 자, 또 또 멍때리기. 아, 뭐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이 시간에. 아, 책도 못 읽고 짜증나. 자동차가 무슨 병동이야. 자, 하염없이 시간 보낸다. 그 시간에 무스 가죽을 가져오자고? 아, 그럴까? 아, 너무 먼데. 가기 귀찮아. 어떡해. 아이씨, 왜 저래 진짜. 갔다 오면 상금 3만 원 추가? 이런 재개랄. 그럼 갈 수밖에 없잖아.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 뭐야, 어? 침대 어디 있어? 침대 찾았어. 침대. 너듬너듬. 침대 짠. 어, 방금 보였는데. 어, 여기 있다. 나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희한한 곳에 있네. 자, 또 약을 한번 드링킹 해주고요. 자,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요, 5kg짜리를 옮겨 올려면 짐을 좀 비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엄청 무겁단 말이야 지금. 진짜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일단 섬광탄은 필요가 없어. 책도 안 읽어, 내려놓고. 기름도 이거 내려놓고. 침낭은 필요하고. 천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 다 버려 그냥. 음식도 필요 없어. 싸제 음식 다 내려놔. 물은 좀 끓이고 가야 되겠는데? 너 상태 왜 이러니?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됐어, 이 정도면. 가자. 응? 물 데워야 돼, 물. 아우,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디 떠나려고 하면은, 계속 뭐야, 생각나. 아, 이거 챙겨야지. 아, 이거 챙겨야지. 아, 이거 챙겨야지. 자, 다 챙겼어. 출발하잖아? 또 빼먹은 게 있어. 너무 신기하게. 아, 이거 안 하고 왔다. 아, 이거 안 했네. 이거 왜 생각을 못 했지? 하면서 이제 뒤지는 거죠. 고기도 좀 챙겨가고. 고기가 바닥났어. 그 엄청나게 많던 고기가 바닥에 났어요. 대박. 와,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뭔 소리요? 안녕히 계세요. 어? 저거 늑대가 주워 먹으면 어떡하지? 죽네 만든 거야 나한테. 방금 전에 늑대가 앞에 있었으니까 좀 뒤로 돌아갑시다. 어디 있노? 사라졌나? 고기 다 먹고 사라졌니? 고긴 그대로인데? 지금 밤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자, 무스 가죽을 가지고. 어? 어어? 뭐 반데? 왜 두 마리가 난리야?